진짜. 네. 오, 오. 역시 쇼박스. 야. 이렇게 깨버리는구나 이렇게. 야. 아, 깨버리는구나. 아. 첫 만남은 원래 항상 어렵지. 오늘 소녀처럼. 오늘 왜 이렇게 어려 보이게 하고? 아니 어려 보이게가 아니고요. 제가 해명을 좀 하려고. 제가 부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는 마흔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겪게 되겠죠. 그치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부록의 소녀라는 그 타이틀이 저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오늘 좀 소녀소녀스럽게 이렇게 좀 닦고 왔어요. 진짜 마흔이라 생각해서 그런가? 피디놈이 어린놈이 반말한다고. 아 피디님 반말한다고? 그니까요. 욕 좀 많이 먹으셨던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부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만 친하다고. 맞아요. 저희 친하고 이제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잘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려 보이게 하고 왔으니까 거기 걸맞게 네. 이거는 연하나. 연하나? 아 제가 또 연하에 강하긴 하죠. 아, 왜 아무 말도 없어. 강하다고요 저 연하에. 네 연하에 강해요. 도착할 때 됐으니까 네네. 소개팅 잘 해보고 네. 좋은 결실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해야겠다. 제가 이제 첫인상? 좀 뭐 어쨌든 좀 제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 케이크를 한 입 먹을게요. 좀 아니다 싶으면 케이크를 안 먹겠습니다. 케이크 한 더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한 판 준비돼 있죠 이거 홀 케이크로? 알겠어요.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 나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 맞춰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어딜 그렇게 돌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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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네.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아요? 저 보는 거 맞아요? 네. 아니, 이게 안경 때문에. 너무 반가워요.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좀 치우고 얘기해요, 저희. 정말 듣던 대로. 네. 미인이시네요.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근데 저건 왜 치우신 거예요? 이거. 아니, 제가 주문을 잘못했나봐요.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아. 드시고 싶으세요? 네. 그럼.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저는 케이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케이크 알러지 있어요? 네,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네. 자이언트의 첫인상. 저는 원래 뮤지션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빙빙에 걸맞는 퍼포먼스와 함께 오셔가지고 저는 약간 플러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이요. 미성년자. 만으로 19이니까. 그럼 한국 나이로는 한 21살 정도? 네, 맞습니다. 누나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나는... 누나는 89년생. 그래서 만으로는 이제 34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36인데 뭐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진 않습니다. 네. 근데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사이가 멀어가지고. 아. 네. 평소에 연하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만 해도 미치겠지? 소년미 있는 근데 딱 누나를 휘어잡을 줄 아는 그런 거에 또 제가 너무 미치거든요. 미치겠지. 그럼 언덕 씨는 연상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항상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왜 어떤 이유에서 좀 제 이런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챙겨줄 수 있는 누나가 조금 부족한 면?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다 많이 부족해요. 이제 언덕 씨와 이제 뭔가 만나게 돼. 이런 게 지능이 낮다고 하는 건가? 이런 걸 제가 막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안 돼 했어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것도 막아줬어도 이걸 막아줬어야 되나 해가지고 시원해요. 네. 그러면 예원이 누나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저는 사실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굳은 따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아유, 얼굴이 많이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오래 기다리셨네. 유난히 좀 레이백을 많이 기술을 쓰시던데요. 레이백, 예. 뭐야? 노래방에서 한 시간 내면 보통 그럼 20개분은 몇 곡 정도 그랬어요? 두 곡? 누나는 네. 가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거야? 저 옛날에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도전 천국에서 미쳤나 봐. 2부의 경고였나요? 아니. 그거 진짜 좋아했던 짤인데 그 짤이 어디 돌아요, 지금? 한번 들려 줄 수 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듣고 싶은 거 맞죠? 네. 와, 진짜 미치겠다. 2부의 경고?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나 속이려고 하는 너 죽을래? 아, 진짜. 이제 누나 와, 진짜 귀엽지 않아요? 개인기를 다 하네, 진짜. 누나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미리 공부하고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시켰어요? 저는 진짜로 그 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거짓말 같아요? 저 진짜 아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 진짜로 저 진짜 제가 좋아해서 그걸 진짜 좋아했다고요? 우리도 잊고 있던 밈이었는데 도전 천국 그게 밈이었다고요? 저는 몰라요. 도전 천국?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저를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오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 그 노래 2부의 경우 그 노래 한 거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거 편지. 부러워 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예. 또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너무 당황해서 진짜 머리가 하얘졌는데. 네. 되게 신나 보이네. 그럼 저희 이제 취향을 한번 서로 알아가 볼까요? 네 좋아요. 아, 그 이상형 좋다. 저는 되게 좀 귀엽고 섹시한. 네. 누나 근데 본인이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러신 거죠? 이 뭔가 목소리랑 목소리? 말투. 근데 저도 약간 평대사는 좀 그렇다고 많이 들었는데. 평대사? 진짜 이 캐릭터에서 나온 이거 자이 언터기 말고 네. 조진세 목소리 있는 섹시해요. 아 조진세 네 친구예요? 네 지금 어떻게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성대모사를 되게 잘해요. 그래 좋겠다. 그래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여매 누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 목소리가 원래 약간 좀 섹시한 게 있긴 한데 누나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이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네. 그럼 약간 설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요? 진짜로. 만약에 이게 저는 이 전화 목소리로 만약에 이렇게 막 여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했다? 네.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바뀌어요? 아 제가요? 언제? 제가 목소리를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그 조진세님. 네. 이분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휴지. 근데 이 친구. 네. 이 친구. 네. 잘 나온 사진 되게 많은데 왜 굳이 그거를. 저 그 친구 팬이거든요. 아 팬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 사진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분한테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 이때? 네 그냥 시킨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몽환적인 표정을 지어달라고. 아 몽환적이게. 네 그래서 그걸 쓰신 것 같은데. 몽환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지. 키네틱 플로우. 파랑 새 모가래 숲 뭐 이러면 다 아는 거 아닐까요? 혹시 뭐 헌팅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헌팅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해보긴 해봤네요? 해보긴 해봤어요. 번호도 막 물어보고. 번호 물어봤죠. 그래요?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여기 뭐 삼거리 포차. 여기 삼거리 포차. 오케이. 그래가지고 맞아. 야 마셔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네. 누나 죄송한데. 네. 혹시 이분 번호 좀 혹시. 왜냐면 제가 아까부터 멀리서 쭉 지켜봤는데 누나. 나 너였어? 네 누나. 나 아니고? 아 누나 지금 조용히 좀 해볼게. 누나 저 너무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네. 오 역시 쇼박스. 야 이렇게 깨버리는구나 이렇게. 야 깨버리는구나. 누나 우리 거 한번 나와줘요. 나와줘요. 누나 연기에 욕심 없어요? 연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그쵸. 네. 맞아요. 저 너무 잘 봤어요 진짜. 뭐 봤는데요? 소리 맛을 남. 거기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끝나고는 뭐 하세요? 저는 보통. 보통 누나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네.
사실 집에 있는 거 좋아하긴 해요. 아 진짜? 어? 네, 좀 집순이? 네 집순. 저 집돌이. 집돌이? 정말. 집, 어, 집은 어디? 저는 여기 당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오. 바로 앞이에요. 실제로요? 실. 네 실제로. 실제로. 아 네네. 그럼 인생에서 네네. 어? 그 네. 성공이 네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제 브이로그 봤죠? 왜요?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 안 봤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요. 아, 오기 전에 혹시 공부하고 오셨나? 저 이브의 경고밖에 모르니까 저 그 진짜 이거 말고 아예 안 봤어요. 근데 아, 진짜 이거예요? 성공만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오늘 보니까 꽤나 많던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거의 뭐 솔리드죠. 네. 제 브이로그를 봤다니까요. 채널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진짜 모르겠어요. 혹시 따로 앨범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아. 뭐 기회가 된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트름 하셔도 돼요. 트름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속 트름 말고 이게... 얕은 걸로만. 웨이드. 아, 네. 탄산. 그러니까 아 해도 돼요. 깜짝 놀랐네. 나도 뭐 이렇게. 나도 깜짝 놀랐네. 어. 와. 와. 저도 놀랐어요. 진짜. 그쵸? 진짜 토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티가 나는구나. 네. 어, 저는 이거 꾹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네. 어, 근데 참으셔가지고 눈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약간. 그쵸. 네. 안 되는구나. 예. 네. 어, 근데 진짜 촬영 끝나고 뭐 하세요? 저 다른 촬영하러. 아 그래요? 네 가요. 몇 시에? 6시? 6시? 그쵸. 어디? 촬영은 어디? 판교. 제 또 본가가 광교거든요. 바로 옆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지금은 누구로? 네? 지금 누구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 저는 자꾸 어디 갔다 오시는 거 같아요. 아 네. 세계관이 헷갈려서. 그쵸.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누나 번호 좀 줄 수 있어요? 차 번호? 뭐 어떤 거? 뭐 차 번호 아니면 계좌 번호?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네. 제가 핸드폰이 없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계좌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 있잖아요. 네네. 그만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잠시만요. 10짜리면 얼마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때려야지. 아니죠 어차피 맨 앞에는 공이니까 네. 공 빼고 아, 이렇게만 1억 이렇게 번호 하나가 1억이네요 와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네, 그럼 제가 1억 어떻게든 벌어서 어떻게든 연락 드릴게요. 네, 제가 1억 벌어서 네. 갈게요. 어, 네네 가세요. 뱅뱅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잠시만요. 어, 네.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가세요. 백도 신청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어, 그럼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그 계좌번호. 당연히 저번 주에 쩌들었다 쩌들었어. 자 영원아. 왜? 영원아 잠이 낙인 봐봐. 아 진짜.